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저 지금 가게 일은 끝났어요. 남편 사무실에 가는데요. 가서 고기가 먹을 거예요. 저희 불 떼서 장작 떼가지고 그 열기에 고기가 먹을 건데, 지난번 제가 광해원 2월 정육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거기서 주문했던 여기 코살이래요. 코살. 그러니까 뻘테기 살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뻘테기 살이 조금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 코살이 저렴하면서 맛있다고 해서 이 코살 시켰었거든요. 요거 간장에다가 기본 양념만 해갖고 가서 구워 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돼요. 얼른 해서 가져갈게요. 숯불에 구울 돼지고기는 여러 가지 양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간장 간하시고요. 설탕 넣으시고, 참기름 넣으시고, 후추 넣으시고, 이게 끝이에요. 숯불에 굽는 거 양념 이것저것 하면 불에 타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본 양념만 해도 진짜 맛있거든요. 숯불에 구우면.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숯불에 굽는 거예요. 얼른 싸가지고 갈게요. 남편 사무실 도착했어요. 주택을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사무실 안에 난로를 떼서, 여보, 이거 무슨 나무야? 오, 참나무죠? 참나무. 참나무? 왜다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살지. 겨울 내내 떼려고? 응. 일단 요걸로 오늘 고기를 좀 구워 먹어야겠네. 참나무로 구워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 뭐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하지. 그래? 그럼 이거 너무 큰데 나무 이거 뽀개야겠네? 나 해보고 싶었어. 보세요.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에서 그거 장작 패는 거 보면 나 저거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 오늘 이거 해봐야겠다. 내가 장작 패줄 테니까 당신이 불을 붙여. 알았습니다. 해줘. 말른 걸로 해야 한번 되잖아. 해볼래? 어우. 오케이. 봤어? 오. 머리가 왜 아프지? 또 조그맣게 해야지. 네. 조심하세요. 미치겠다. 잘못하다. 별걸 다 한다 그러겠네. 우와. 오우, 봤어? 마님! 이제 큰 거야 이거. 하나, 둘. 무서워. 그럼 무섭지, 이 사람은. 마님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거라 그랬지. 너는 가진 거 지금 얘만 찍고 있어? 나안 찍고? 가진 거 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래, 해. 자연인들만 해? 나도 할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뭐 테레비 나가겠냐? 이거 한 방에 안 되네. 나 이거 안 되겠어. 딴 걸로 할래. 이거. 왜내 머리가 쪼개지는 느낌이 들지? 잠깐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잠깐만. 나 더워. 옷 벗고 할래. 나 비듬에서 잘못했구나. 이거 운동되네. 나 상처. 어머. 정장 안 맞아, 왜? 자신있게 내려쳐야지. 자신있게, 무서우니까 그렇지. 자신있게. 그래. 더 자신있게. 어차피 힘쓰는 건데, 씨. 그래, 오, 머리 아파. 해봤으니까 됐어, 형이 이제. 나할수 있어, 그지? 응, 알았어. 불 피워. 응. 빨리 이제. 이거 더 나무가 필요하지. 이거 되겠어. 이건 먹지 뭘. 아유. 그냥 종삼시가 짤하는 걸로 먹어. 네? 어? 잘하네?
나를 왜 못하는겨? 응? 나를 왜 못하는겨? 어? 그래도 나 잘했어. 됐어. 응? 됐어. 안 돼. 우와! 그럼 돼야지. 몇 개가 있어야지 되지. 우와. 여기 잘라놓은 거 많구만. 잘라놓은 거. 난 이거 해보고 싶어서 한 거지 뭐. 잘라놓은 게 있어? 저 뒤에 형 뒤에 왔네. 이거.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 누가 잘라놨네, 잘. 이게 조그만 걸 자른 이게야,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아. 이게 조그만 걸. 하여튼 별거 다 있어. 아우, 참. 자연인 응경 흉내내는. 이거 누가 보면 여기 사무실이라고 보겠어, 이거. 아우, 진짜 이거 무슨 산골짜기 있는 자연인 집 같다, 자연인 집. 세상에. 아우, 잡동산이하고. 일단 다른 건 됐고 나무는 아주 마음에 들게 싸놨네. 오늘도 고기 구우면서 고구마를 구워야죠. 지난번에 군고구마 진짜 맛있었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단고구마 사왔어요. 뭐야, 오늘은 충전 잘 시켜놔서? 와, 끝냈구나. 오늘은 고구마 제대로 구워야지. 지난번에 막 다 태웠어. 이따 한 번만 뒤집으면 되겠지. 와, 이제 고기 구워도 되겠네. 이게 코살이래, 코살. 꼴태기랑 비슷한 살인데. 아유. 냄새가 벌써. 냄새가 벌써. 아, 근데 이거 언제 이거? 몰라, 그렇게 먹는 거요. 은근히. 와, 이거 완전 불고기집 냄새인데? 와, 지글지글 잘 익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야, 왜 그렇게 뒤집어? 저걸 통째로 뒤집으면 되지. 아이, 뭘, 지금 타는 것도 아니니까. 뒤집으라고? 되지. 우와. 우와. 역시 인내가 필요해. 그럼. 와, 이 오늘 고기가 맛이 없을 수 있겠어. 우리가 지금 숯불 펴가지고 지금. 어우. 꼴태기살 말고 또 코살이라는 게 있대. 그 꼴태기랑 맛이 비슷한데. 그게 좀 싸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야? 자, 먹어보자. 이거지? 와, 참나무에 다 구운 코살이에요. 돼지 뒷고기. 와, 완전 맛있어. 와, 코살 진짜 맛있다. 꼴태기랑 똑같은데? 와, 해보고 싶었던 거.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장작 패는 거랑 이렇게 불 펴가지고 고기 먹는 거 장면 나오면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 해보고 싶었어. 이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진짜 형 먹다가 죽어도 모르겠다. 야외에선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워 먹어도 너무 꿀맛이에요. 여보, 고기 힘들게 구웠는데 이제 없어져. 이거 점점 없어져. 고기 굽느냐고 한 시간 투자했는데. 너무 빨리 먹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좋았던 건 근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다 꿀맛. 너무 맛있어. 나 오늘 또 원풀이 했네. 해보고 싶은 것도 하라 한 거야. 말만 하십시오. 장작도 펴보고. 아유 참. 그럼 고구마 하나 꺼내보자. 자, 오빠. 와, 이 빛깔 좀 보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뜨거워. 오, 고기 정말 맛있다 이거. 맛있지? 와 군고구마. 와, 아, 잘 익었다. 세상에. 너무 맛있지? 완전 꿀이야. 단고구마 사왔는데. 에이. 손이 안 묻었는데? 버려. 흙 묻었잖아. 여기 좀 또. 아, 묻었구나. 아, 노안이라 안 보여서. 와,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 사무실. 제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여기 너무 이렇게 어지러워서. 근데 장작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지금 참나무 장작 태워서 고기를 구웠는데 와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